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38% 상승한 2,37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IT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상승이었죠. 코스닥 지수는 67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중 최고치에서 종가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은 거였고, 셀트리온이나 바이오로매드, 또 휴젤, 신라젠 등 제약 바이오주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유료 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 영웅의 투자 필살기, 종목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외환 영웅의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을 해봐야겠죠?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연구가 함께 종목 사셨던 분들 지금 화면 통해서 수익률 현황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정밀화학부터 또 5월 31일에 주셨던 연진약품까지 모두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10에서 20% 비중을 들고 가고 계신 건데요.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는 산 가격 대비해서 지금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수익 권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죠. 대림산업부터 한진칼까지 종목에 대한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8일에 주셨던 후성 6.9%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6월 10일에 한진칼 역시 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죠. 예,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세 가지 종목 나가고 있죠. KC텍과 모토닉, 삼화 콘덴서까지고요. 롯데 손해보험은 6월 19일에 주셨었는데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신 대표님, 오늘은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6월 8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후성입니다. 종목 코드 093370.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대비 6.9% 상승 중에 있고요. 후성은 지난 15일 중국 2차 전지 소재 공장에 대한 증설을 발표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의 본격적 생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혹시나 후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목표가까지 끝까지 홀딩하시고요. 물량은 100% 청산하지 마시고 최소 80%에서 90% 물량을 청산 후 나머지는 본전을 잡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KCT 종목 코드 029460.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달성하여서 80%에서 90% 물량을 청산하였고요. 자, 10%에서 20% 물량만 본전을 잡고 회전하는 중입니다. 자, 최근 KC텍 기업 분할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사업 부문별 독립 경영 체제로 강화되고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롭게 제시해 드렸던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본전을 잡고 끝까지 호전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2차 목표가가 도달할 때는 갖고 있는 10%에서 20% 물량도 좀 줄이면서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성과 KC텍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저희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주식하시는 분 시청자분들 또한
주식도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물과 해외 선물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하이 리스크,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모르면 단순하게 방향과 가격만 알고 힘만 아시면은 쉽게 외환형 신동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 상방으로 보고요. 이 항생지수는 말씀드렸듯이 미국 S&P나 나스닥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줘 지금 거의 지금 아침 방송할 때부터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는 추세는 상방이다. 그러면 S&P도 상방, 항생도 상방입니다. 눌림과 약간의 하락은 있을지라도 추세는 상방, 항생지수 매매하신 분 매수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로는 25,748이 지지할 때 지속 상방이고요. 자, 혹시나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싫고 안정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25,748이 깨지면 25,713 부근에서 매수로 한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저번 주부터 지속 하락이 됐습니다. 제발, 여기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땅굴까지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4.81이 저항될 때 하방, 매도를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좀 보수적으로 유가를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44.81이 돌파됐을 때 45.18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저번 주 계속 하방입니다. 추세에 맞춰서 제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등하고 눌림일 때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엮이면은 큰 손실이 납니다. 반드시 손절은 해주시고 방향 맞춰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 오늘도 약간 하방으로 보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하방 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48.4 부근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하방을 보시고요. 혹시나 나는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시다. 그럼 1248.4가 돌파할 때 1250.9 부근에서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하방이고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어저께 해외 선물 밤에 매매 때 매도로 풀베팅 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밤에 보시고요. 해외 선물신 서울경제. 자, 유로 FX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1.12185 부근에서 매도 하방을 보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2185가 돌파했을 때 1.1226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500은 오늘 횡보 상방. S&P500과 항생지수와 나스닥과 코스피지수는 거의 추세는 비슷합니다. 단기는 달라도 추세는 똑같습니다. 거의 98%가 비슷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500은 횡보 상방.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45.75 부근에서 매수. 혹시나 나는 보수적으로 S&P500을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2445.75가 깨지면 2441.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또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또 필사 종목 공개까지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추세로만 보고 매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 눈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선물, 주식 전혀 몰라도 됩니다. 방향만 맞춰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오늘 코스피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눌림은 있을지라도 상방이다. 오케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 보유자들은 끝까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로 왔을 때는 청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2366.11 부근이 됐을 때 상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거기서 매수해도 되고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은 2366.11이 깨지면 2364.84 부근에서 매수, 그때 개별 종목을 물량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지수 308.05가 지지시 상방입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매수를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308.05가 깨지면 307.5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 필사 종목 드리겠습니다. 종목 29산업입니다. 29산업 종목코드 025820. 자, 이 종목은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요. 동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의 내수 시장을 벗어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고요. 최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지속 상승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800원입니다. 손절가는 2,3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손절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해외선물이나 반드시 100% 청산해야 되고요. 목표가는 아니면 추세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매매해야 되는 전략. 그래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 종목은 이구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유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님,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종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까지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나 급등이 나왔고요. 노무라증권에서는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0만원대 목표주가는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실적 대비 향후의 어떤 실적 대비 평가 여부로 결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10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향후의 실적 대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도 향후 10만 원 정도의 전망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는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향후 어떤 실적 추이를 보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SK 하이닉스는 향후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물론 매수 비중을 굉장히 높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들고 가시는 것도 향후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동시효과상으로도 오늘 SK 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5.6% 강세가 나왔는데요.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분 모두 굿 의견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사업 부분이 이제 페이코가 지금 실적 기대감에 이제 그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페이코의 이제 TV 마케팅이 이제 1분기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게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성과를 내면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지금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또 완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좀 할인 요인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 거래액이 지금 5천억 원으로 거래액 같은 경우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NHN 엔터에 안에 들어있는 지금 한게임이나 벅스나 뭐 티켓팅크나 그리고 이제 페이코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빅데이터를 좀 구축하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좀 이제 타겟팅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예. NHN 엔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역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9만 원을 주가는 돌파를 했고 어제 5%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들어볼까요? 3, 2, 1. 예, 역시 굿이시네요. 송 팀장님.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무려 7개월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그런 뭐 카메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카메라, 듀얼 카메라 수요, 이런 등등이 지금 삼성전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기의 어떤 이익 추정치는 아직 하이닉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도 상승 여력은 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너무 큰 폭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거든요. 물론 더 상승한 코스피 자체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치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요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이제 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역시 6.7% 급등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애플의 시설 투자 이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인터플렉스 역시 굿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애플에 투자하는 이슈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해소가 많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물량 확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얘기를 드리면 지금 애플이 최근에 이제 FPCB의 회사에 좀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직접 원래는 제조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좀 설비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걸로 이제 좀 전용 라인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플렉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내년 물량에 대비해서 생산 설비에 대한 크기를 좀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따른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었는데, 애플이 이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 자금 조달로 인한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 주가의 이제 불확실성에서 좀 완전히 자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식 시점에 따라서 2분기에는 좀 실적의 변동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3분기부터는 분기별의 최대치 경신하면서 실적이 좀 대폭으로 개선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6월 20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최근 2주간 하락했던 IT주가 강세를 보였던 게 지수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의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와 이어서 1위, 2위 종목이 나란히 또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른 237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3% 이상이 또 오릅니다. 또 장중 연중 최고치 고점 찍는 거고요. 64,8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도 역시 1.5%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어제여서 오늘도 약세입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시대 강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1.5% 정도 조정받은 41,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정도가 0.18%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지수 살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6%, 4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380선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인데요. 0.5% 상승한 6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죠. 예,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 어제 4%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나타나지 메디톡스도 강바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카카오라든지 CJENM, SK머티리얼즈도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더 살펴볼까요? 예, 오늘 추가적으로 바이로 매드와 휴젤 역시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로엔과 코미팜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신라젠이 오늘 3%대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돋보였었고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신라젠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인데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두 분께서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그간 주셨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4월 25일에 주셨던 네오팜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오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말을 많이 들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나 17년도,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국내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장세가 계속 가팔랐다. 특히, 리얼베리어, 아토팜 등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서 또, 판매 속도,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또 판매 속도가 가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이제 제로이드가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의약품 제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국내 성장 속도가 약 10에서 12% 정도였는데 좀 더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이 바로 중국 관련 이슈입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드 이슈가 때문에 좀 더 해결이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향후에 이 문제가 지금 7월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마도 사드 이슈가 조금씩 해소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네오팜이 뭐 중국과의 어떤 파트너를 잘 찾아서 매출이 굉장히 커진다면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는 사실 추억의 주가가 될 것이다.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류유진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수익률 자랑 해보겠습니다. 예, 5월 2일에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 종목이 더 있으시네요. 5월 16일에 추천줍니다. LG디스플레이 지금 29% 가까운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은 두 개인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종목만 리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추천주에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OLED 시장이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장기 호황에 좀 올라타면서 같이 이제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이거는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 같은 게 안정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1차로 지금 1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받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좀 핸드폰이라든지 OLED 양산에 좀 국책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같이 이제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수주를 얼마나 받냐가 이거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뭐 내부에 대한 사정을 봐도 지금 기대 이상으로 많이 중국과 뭐 출장에 대한 빈도라든지 업무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공개하실 추천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다섯 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곧 실적이죠. 예, 주가는 곧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면 되는데 일단은 네오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국내 성장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2018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약이 다 마무리가 되고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아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잘 해온 이제 아토팜이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성장은 멀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도 국내의 어떤 성장만으로 이룩해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정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네오팜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 SK입니다. 주 SK 기업이죠. 제가 지주회사를 들고 왔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대기업에 대한 어떤 체제를 지금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주회사를 들고 왔는데 지금 SK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고 SK 케미칼 뭐 또 뭐가 있죠? SK 관련 기업들이 지금 SK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등 물론 지금 석유화학 업종은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사기 좋은 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SK라는 그룹 자체의 어떤 안정성과 이익성이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대기업 중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성장성과 안정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장이 된 SK E&S라고 있습니다. SK E&S가 이제 LPG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금 또 친환경 에너지 수혜도 굉장히 많이 입고 있죠. SK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PG 차에 대한 확대 공약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SK 가스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도 신고가를 내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코스피가 한때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SK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30만 이하에서는 그냥 저스트 매수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32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은 이제 추세가 조금씩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작년 4Q에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우선은 경신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우선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기회가 작용하지 않나, 기회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차 안에 앞에 패널이 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그런 모델을 또 취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안에서의 어떤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이 아마도 주목을 충분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커넥티드 카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사용 면적 자체도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이 지금 만약에 주가가 둔화된 이유가 1분기에 대한 실적 둔화라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도 JV가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이제 사드 이슈에 맞물리면서 아마 좀 주가가 빠지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중 정담 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조금씩 회복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트론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CIS입니다. CIS.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보시면 뭐 사마 콘덴서라든지 에코프로, 뭐 LNF 등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뭐 코발트 가격이 70%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CIS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드 이슈와 맞물리면서 현재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와 한번 전화를 해보면 1분기였던 매출이 2분기로 좀 이전하면서 사드 이슈가 통관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좀 매출 발생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최근에 보면 2018년도부터 중국이 전기차 의무 보급 확대제를 실시를 했죠. 하면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본다면 CIS 당장은 뭐 조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 반도체 장비 회사죠. 반도체 장비 회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1분기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실망감 기대보다는 좀 낮았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12,1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는 다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영호 DSP 같은 경우도 2, 3분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7월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 DSP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장비 업체보다 좀 더 예를 들면 단가를 좀 더 세게 받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주 매출액도 큰 상황이고 지금쯤 이제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아마도 2분기부터 수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반도체 이제 장비 주가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지고 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영호 DSP도 지금쯤이면 매수하시기로는 충분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875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G스마트 글로벌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을 14,600원에 20% 들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G스마트 글로벌을 한번 보면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좀 해석을 해드리면 현재 가격이 14,600원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흐름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지금 상방으로 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주가가 보통 초기에 상승할 때는 장기 평선을 역배열 상황에서 장기 평선을 뚫고 서서히 다시 정배열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G스마트 글로벌 자체의 어떤 기업만 본다면 하지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탐방을 갔을 때 어떤 CEO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상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물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좀 상세하게 따져 들어간다면은 좀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신다면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안정된 기업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G스마트 글로벌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 종목 하나 또 볼게요. 5897님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41,000원에 30%, 다시 주가가 4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역시 송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요즘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예. 역시 휴메딕스도 보시면 G스마트 글로벌과 비슷한데 장기동 평균선을 깨고 우측 상방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라서 제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흐름만 본다면 우상향으로 점차 갈 가능성이 높고 그 휴메딕스 자체가 또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17년도 이익이 좀 더 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41,000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해보셔서 이익 추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리포트도 보시면서 조금 증권사의 이익치는 얼마 좀 잡고 있는지를 좀 크로스 체킹 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41,000원 정도는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97님께서 문의하신 휴메딕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다섯 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다섯 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지금 앞서서 이제 그 수익 실현도 했던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TV의 패널이 지금 2020년 매출 지금 6조 넘을 예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좀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크리스탈 사운드라든지 이런 좀 고부가 가치의 OLED에 차별화된 혁신 제품을 좀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 간의 경쟁이 지금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속에서 차별화된 제품의 전략을 좀 꾸준히 내고 있고 시장에 대한 좀 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거를 보더라도 지금 올 1.4분기 영업이익 지금 1조 200억 원을 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장 기대치를 더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20분기 연속으로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OLED에 좀 본격으로 양산이 되게 되면 이제 OLED TV의 패널의 좀 증설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가 있고 또 실적은 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낮아져 있을 때 저평가됐을 때 좀 매수를 더 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OLED TV의 패널의 좀 사업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투자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55% 이상을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들로 좀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좀 더 분할 그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지금 45,000원 제시를 네, 해드리겠고요. 예전에 38,000원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가능하신 분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호황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사실 이제 이 지난해 말 대비 시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40조로 지금 25% 이상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2위 시총 종목으로 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SK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29,000원에서 지금 62,000원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요인으로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인공지능 AI 산업 같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같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좀 수익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노무라 증권사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8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좀 높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을 보면은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 가락이 급락을 하게 되면 이익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메모리 공급량이 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뭐 지금 그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점차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18년도에 높은 수익성을 좀 지속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여를 할 근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라믹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5G 시대의 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5G 시대에 이제 좀 필수품인 MCP의 좀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5G 시대가 좀 시작이 되고 IoT 시대에 시작이 되면서 좀 그 수혜주로 부각을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종목들을 보시면 IT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결국에 좀 폭등하는 그런 추이를 많이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MPC의 근간이 되는 지금 LTCC 소재의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더욱 매력적인 그 종목이시고, 사실 이제 소재를 국산화 시킨다는 그런 거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CP 시장을 보시더라도 연간 세계 시장 규모가 지금 18조 원을 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그런 종목 같은 그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나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 40%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 좀 그 신뢰성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해외 업체 한 곳에서 이제 좀 신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18년도 이후에는 좀 매출 증가 폭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포트에 이것도 넣으시고 좀 꾸준하게 크는 걸 지켜보는 종목으로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는 SK케미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사업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 부분도 많아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화학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고기능 플라스틱 같은 게 지금 견고하게 좀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으면서 매출 또한 지금 28%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송 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자회사 SK가스를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제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됨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지금 대상포진 백신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외국계 제약사에서 좀 독점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10년 만에 좀 깨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백신을 국산화하는 것들에 계속 이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국내 제약사에 대한 좀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될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부분에서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가지고 가셔도 되실 것 같은 종목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는 코미코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수혜주로서 이것도 이 업체가 하는 일이 이제 반도체를 주로 이제 세정하고 코팅하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세정하고 코팅하는 이런 그 기술이나 이제 이 회사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는 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세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 회사만이 좀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정의 노하우라든지 또 화학 물질 세정제에 대한 그 레시피 같은 경우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뭐 국내 세정 업체로 유일하게 지금 칩메이커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해외 기업 또한 이제 반도체 제조 업체에게 현재 계속해서 이제 독점 납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 개선이 이제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 저 PER 수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해서 그 목표 주가 지금 25,000원 예전에도 제시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다섯 가지 종목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주 동안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이네요. SK케미칼입니다. 4477님께서 7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들고 계신데 장기로 들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되겠죠? 네, 지금 제가 추천하고 온 종목의 하나이기도 한데 네. 지금 77,000원에 사셨으면 사실 그래도 일단 지금은 좀 수익을 보신 상태세요. 근데 지금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사실 지루하실 수 있어서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루하시고 좀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에 차익 실현을 좀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대신 그 백신 그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보유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3월 30일에 추천주였죠. 상하 프론테크가 수익률이 지금 5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익인데요. 짧게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전기차가 난리인 것 같아요. 전기차 판매가 지금 독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독일 5월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17,400여 대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95%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브랜드별로는 뭐 BMW, 아우디, 르노 특히나 BMW하고 아이디가 세 자릿수 증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 구매 촉진 인센티브 이게 아마 구매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고요. 신차랑 하이브리드가 좀 출시가 늘어나면서 이게 아마 좀 전기차가 이제 슬슬 주행 거리가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들의 이 판매가 앞으로 또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뭐, 의무 판매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또 상승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직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 종목들은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도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겠네요? 네, 뭐 상하 프론테크뿐만 아니고요. 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던지실 시기는 아니다. 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시각까지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JW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해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뭐 아래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JW 뭐 중해제약, JW 신약, JW 생명과학 등이 있고요. 종속회사로 이제 처음에는 중해홀딩스에서 이제 JW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JW신약, JW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2분기에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1분기에 기대치 않았지만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근데 JW그룹들도 아마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모멘텀들인데,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 원료를 이제 인도 쪽에 수출하는 JW 중해제약이 5년간 인도 글랜드 파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 원료 의약품들을 글로벌에 수출하게 되는 이슈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임상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뭐 JW 신약 또 뭐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JW 생명과학,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모멘텀은 아마 JW 신약 쪽으로 좀 생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제약바이오 업체들 말씀드릴 때 항상 신약 개발에 너무 치우쳐 있는 회사보다는 의약품 판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신약 개발이 이 또 새로운 사업군으로 작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 그래야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마 JW홀딩스, 뭐 JW그룹도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다른 제약바이오들보다 모더른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가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JW홀딩스였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계속해서 종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송동현 팀장님께서는 나머지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네 터니몰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장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사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앵커님 같은 경우 토니몰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니몰이요? 네. 길 가다 보면은 매장 수도 굉장히 많고 한 번쯤은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네. 예, 어떤 쪽이 좀 유명하죠? 색조 쪽인가요? 예, 일단 화장품 주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니몰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어떤 색조 화장품 쪽에서, 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화장품 주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2분기에 실적이 토니몰이가 개선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7월에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아마도 3분기 정도로부터 이제 사드 이슈에 대한 완화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화장품 주가들이 그때부터 반등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식을 선택하실 때는 가격이 싼 거를 싼 가격을 매수하는 게 사실 정말 이제 중요하겠죠. 네. 평단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주식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져 있을 때, 물론 이제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싸져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토니몰이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곱 번째는 이제 태고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태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93,500원 고점을 찍고 살짝 무너진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태고 사이언스의 어떤 영업 실적도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결과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의 세계가 좀 복잡한 것이, 어떤 매수 세력이 한번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이제 뭐 물량을 많이 흡수를 해서 물량을 먹는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정 없이 올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좀 명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식의 형태, 왜냐하면 이 세력이라는 것이 주식을 올리려고 할 때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태고 사이언스를 또 조정이 온다면 나중에 또 태고 사이언스도 이렇게 또 올릴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CEO도 굉장히 또 회사를 잘 운영하고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 사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가 TPX-105라는 것이 올해 출시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메디톡스처럼 1조 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된다면. 네. 그런 관점에서 태고 사이언스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지금 문자 전송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포뱅크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받는다면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는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회사도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이제 단일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면모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다른 회사는 다르게 오프라인 채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사드 이슈 때문에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실적 대비 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른전자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수요 때문에 일단 바른전자가 주목을 받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한번 연결을 해보니, 회사에 어떤,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1,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화랑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바른전자는 앞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괜찮다고,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바른전자도 한번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추천제를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5월 23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미래 나노텍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짧게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 뭐냐면, 어제 장 끝나고 네이버에서 그 킬컨과 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전략 협업 관계 구축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따라서 그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버에 탑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탑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킬컨사의 그 시스템 온칩과 그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있는 PMG 멤스 마이크로 칩의 양산이 300개에서 500개 정도 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800원까지 물량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동사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음 달에 카카오에서도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큰다는 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물량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리뷰 듣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눈에 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코리아 FT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코리아 FT는 지금 현재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눌림목이 완성돼서 한번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들어서 한번 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코리아 FT는 현재 그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판단하는데요. 해마다 영업이익이 25%, 35%, 50%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터닝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 아다스 시스템에 대해서 납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밴드사로는 닛산과 폭스바겐, 벨보,
GM 글로벌, 르노 삼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납품하는 그 인공지능에 그 관련한 아다스 시스템은 그 만도의 아다스 기능을 총괄해서 패키지 형태로 아다스 제품을 납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가 된 그 아다스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모빌라이 제품입니다. 동사가 만들어낸 그 아다스 시스템은 국내에서 수입해서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이제 국산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 기존의 제품은 안개가 끼거나 밤에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 동사 갖고 있는 아다스 시스템은 밤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수주 물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인기몰이고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K7이 지금 상당히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의 중간 단계인데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은 카보 캐니스터가 지금 동사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카보 캐니스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40km에서 60km 정도까지는 그 저속 주행 시에는 그 일반 전기차용 모터로 가고요. 60km 이상에서는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저속 주행 시에 연료 탱크 내에 연료가 고여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발가스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때 카본 캐니스터의 그 채택률이 이런 부분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마진율이 3배 육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젤 차량의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 필연액이 요수소 필연액의 필수품인데요. 요 동사 갖고 있는 그 부품이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요. 최근에 그 GM과 닛산에 좀 납품이 좀 되기 시작했고, 그 2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게 폭스바겐향 납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기에 개선된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동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부품이기 때문에 경량화를 통한 연비 개선에 대한 부품으로 좀 주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전기차와 자율 중에서 두 개를 다 아우릴 수 있는 기업, 코리아핏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일본 차트장, 주봉 차트장 올려보실래요? 코리아핏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늘림목이 완성이 돼가고 있죠.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3일 전부터 돌기 시작을 했고요.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6월 14일 날, 영업일수로 4일 전에 이미, 골든크로스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흔들림이 생기는 것은 음봉이 4개 발생되고 있는데, 음봉상으로는 그동안의 매물을 조금 먹어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단, 이 동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45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고요. 5,450원 돌파하게 되면, 지금 현재 3개월 전에 물려있던 매물대가 5,3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에서 물량을 다 걷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5,450원까지 가능하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4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자, 오늘 박남일 부장님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코리아 FT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그동안 그 비수기에서도 실적 개선으로 좀 고공 비행 중에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이슈로 인해서 좀 중국 노선에 대한 좀 부진은 있었으나 이제 동남아나 일본 노선의 매출액이 총 40%까지 높아지면서 이제는 좀 계절의 비수기가 없이 실적이 좀 꾸준히 좋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인으로 이제 분기별의 이익 편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익 전망에 대한 좀 신뢰 역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성수기의 이익을 좀 바라보고 투자 판단을 좀 짧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년 동안 시장이 지금 침체권이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순이익의 증가폭이 좀 매우 컸던 기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의 저비용 고수익이 좀 사업 방향이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해서 수익성 증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사업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비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좀 최대한 낮추고 좀 고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로 이제 지금 유가 하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영업이익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라고 해서 지금
저가 항공 비행기가 지금 6개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포화 상태가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국제선은 여객수를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좀 52% 증가를 해 있다. 그래서 실적적인 면에 있어도 경쟁에 대한 심화는 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년 대비 지금 38% 뭐 74%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도 국제선의 노선을 좀 이제 증편을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 가져가셔도 되실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송 팀장님도 계속 이제 추천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영우 DS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꾸준히 그 추이를 보시면서 분할 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그 검사 장비의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는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없지만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대규모 수주를 이어와 있고 사실 OLED의 슈퍼사이클의 시장에 같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2, 4분기부터 사실 수익성이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장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같이 올라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세는 좀 한 박자 늦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부 정보 또한 지금 뭐 현재 중국 출장이라든지 내부 그 수주라든지 이런 업무량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참 열심히 좀 일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추천을 좀 드리고 그 세 번째는 한솔로 케미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되시는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최근에 이제 주력 사업 부분이 지금 전자 소재하고 이제 정밀 화학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 향상이 꾸준하게 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 그 시장이 이제 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가고 있는 이 추이에서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금성 자산이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더 이제 살아나고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춰서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 마케팅이라든지 좀 공격적으로 좀 몸집을 불려나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17년도 이제 그 장비주 계속해서 이런 대세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소재주로 이제 다시 재평가받을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중장기로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대원제약인데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 콜대원의 스틱형 감기약에 대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콜대원을 통해서 이제 일반 의약품의 시장을 좀 진출하면서 몸집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일 큰 투자 포인트는 사실 성장세인데요. 지금 근 5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콜대원 같은 이런 그 이슈가 있는 이런 그 제품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판을 마련해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도 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만성 질환 같은 증가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도 지금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국민연금이 지금 대원제약의 지분을 1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높은 곳에는 절대 투자하는 않는 그런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의 같은 그 종목인데 반도체 레이저 마커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응용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상반기에 계속 이제 그 8만원에서 9만원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다. 근데 최근에 지금 9만원을 뚫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서 좀 많이 이제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주요 장비에서 이미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7년도 넘어오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이미 그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2분기 그 영업이익 이후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증가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뭐 메이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더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추천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께서 들고 오신 총 10가지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하나금융투자 역시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현재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어제 종가 대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이 외국인의 수급 변화와 또 환율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으로 잡히고 있고요. 또 달러원 환율이 엊그저께 10원 올랐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5원 오르고 있는 것이 또 지수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와서 또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